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가져주시는 복이 있고 또 한 가지 복은 나는 이 복을 받지 못했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기도는 만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은 이루어지면 사업을 하는 분은 좋은 사업가와 파트너가 맺어지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두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좋은 주의종을 만나야 되고 주의종은 좋은 성도를 만나야 주의종은 그 목회가 행복하며 성도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민족의 놀라운 나이 80세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가 그런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미스테리 수수께끼의 한 장면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이 사람을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만남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셨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는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려 40년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변에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이 사람은 모두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이 사람을 쓰시지 못한 결정적인 동기는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본 이 모세는 의협심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된 그는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던 이 사건은 결정적인 그를 도망자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세상에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내가 쓰기에는
다른 모습을 가진 이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죽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동이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곳은 참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살고 있던 애굽 수도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이곳으로 도망간 그는 왜 그곳으로 도망갔을까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악의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가장 험전한 곳이 미디안 사막입니다. 이곳으로 애굽 군사들이 자신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가장 험전한 곳으로 지옥의 사막으로 그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망하다가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갔느냐면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날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일곱 딸이 자신의 아버지 양떼들을 몰고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우물까지 앉아있다가 다른 목자들이 이 일곱 여인들이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할 때에 모세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일곱 딸이 자신의 아버지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 있던 미디안 제사장 이 여인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오늘은 속히 돌아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출애굽기 2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오늘 속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던 것이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일곱 딸의 아버지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 말씀 가운데는 단순하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는 이 의미는 원어에는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데려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일곱 딸 가운데 십보라라는 한 여인을 아내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을 가리켜 루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루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계속해서 적대관계에서 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이방인들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미스터리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루엘. 성경 말씀은 루엘이라는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 뜻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대단히 다정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또 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 이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드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명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 호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내려갈 때 가족들이 같이 내려갔는데 중도에서 모세가 아마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시 그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모세의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며 적대관계에 있던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물인데 이것을 모세 장인이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최초로 모세 시대에 세워질 때에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인 이 아론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 희생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냥 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 했습니다. 모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어디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8절 말씀은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수기 1장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계시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며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이 사람이 아론보다 더 높은 위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 하나님께 드릴 걸 준비해서 가져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본토인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가까이 하면 너희 죄값으로 너희들은 죽을까 하느라. 본토인들도 하나님 가까이 못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가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개라고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이들이 이방인인 이 사람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이방인이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 장인이 사위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밖에 나왔더니 이 장인 이 이드로가 무엇을 목격을 하냐면 사위 모세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백성들이 아침부터 성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온통 모세를 둘러싸서 서 있습니다. 상담을 다 하고 재판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 장인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한 말이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혜롭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내가 너를 방침을 따르십시오 가르치리니. 이 가르친다는 의미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놀라운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모세 장인이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모세 장인한테 받았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 장인은 모세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제자였습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 장인을 통해서 이 제도가 세워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제도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가 전 세계 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조직은 발달해서 때로는 사령관 밑에 군단, 그리고 사단, 연대, 그리고 중대, 소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초적인 작업을 누가 했냐면 바로 모세 장인이었습니다. 우린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모세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까지 어쩌면 모세와 같이 인생을 어느 순간인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한 번쯤은 어림을 당했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자신은 이 길 가야 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잡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갔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갔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수단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생각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 미디안 제사장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차를 두시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던 그 시간을 맞춰서 모세는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세 몸에 40년 동안 젖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 문화입니다. 세속 문화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었던 것을 왜 미디안 광야 40년입니까? 40년 동안 세속 문화에 젖었던 것, 40년 동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벗겨냅니다. 그것이 40년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주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숙명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내가 선택해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셨고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사람이 중요하십니까?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중요하십니까? 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잊혀진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만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은 귀중한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현재 만나는 사람들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 내일 일은 눈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가족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만남의 축복, 나와 만남, 목주의 종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은 아름다운 이 만남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채우지 못하는 축복을 반드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력이를 민수기 12장 3절은 40년 만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최고의 인격이 덕망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그는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갈라집니다. 어떤 축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어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유소 안전뱅이 된 자가 40여 세가 된 사람이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남유소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자입니다. 하체를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나는 평생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게는 이것이 전부가 내게 주신 이 복이 전부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주의 종을 베드로 요한이란 주의 종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와 우리 만남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주의 종의 만남이 축복은 반드시 내 가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치의 하나님, 어쩌면 안전명이처럼 남인소 안전명이 같은 이런 항상 일어나지 못하는 내 사업장, 내 가정, 그런데 영적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갑니까? 자신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맞추질 않았습니다. 전부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니 그랬을 때에 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입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범사에 항상 여러분 가정이 이 만남의 축복, 내가 가족이라는 이 만남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에 그리고 가정 생활에 성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서 범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